와서와 저기 아브라함이고 NLL 포기 발언 주장으로 불거진 사초 실종 논란이 아직도 사그러질 줄을 몰라요. 대통령 기록원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검찰 중간 수사 발표 후 초본 수정본 요약본 유출본 등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출본 귀한 줄 모르는 한심한 작들죠. 매회과 유출본이자 휘기본인 일본어 교육방송 아브나인 이용고 그 21번째를 시작합니다. 본 방송은 더러운 표현과 추잡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복도에서 뛴 적이 없거나 걸을 때에도 노란 줄을 따라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던 분들은 본 방송의 청취를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박카스 난데 기미시나이와 하나 빼자 私はキャンディー。ひとりぼっちでいるとちょっぴり寂しい。そんな時こういうの鏡を見つめて笑って笑って笑ってキャンディー。泣き嘘なんてさよならね、キャンディー。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캔디 캔디, 그러니까 들장미 소녀 캔디의 주제가였죠. 보셨어요? 저는 그런 만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릴 때. 어떤 거? 저는 로봇... 막 유린하고 능욕하고 이런 만화. 그런. 깨부시고 막 찢어지고.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로봇 나오고 막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캔디를 본 적은 없죠. 워낙 유명하죠. 세계 3대 민폐 캐릭터 중에 하나다. 아, 맞아요. 그 캔디가 민폐 좀 망할 년이죠. 그렇죠. 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민폐 캐릭터는 얼마 전에 종영했죠. 미드 브레이킹 배드. 브레이킹 배드요? 네. 그 화학자가 이 마약 만드는 그런 네. 미드가 있어요. 네. 아, 되게 재밌는데 5시즌을 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종영을 했는데 시리즈가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하이젠버그 주인공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동료이자 따까리인 제자 네. 제시 핑크맨이라고 있어요. 네. 그 개새끼가 세계 최고의 민폐 캐릭터다. 걔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간 게 몇 명인지 모르고 어쨌든 아무튼 개새끼다. 망할 새끼.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본 민폐 캐릭터 중에는 당할 자가 없다. 그 새끼가. 그 네. 그리고 요년은 요년도 망할 년. 워낙 그 세계적인 민폐 캐릭터니까. 세계적인 망할 년이에요. 약한 척 그렇죠. 대마왕. 그렇죠. 그러면서 어장관리. 네. 애들 애니메이션을. 그렇잖아. 아니 사실이잖아. 사실이잖아. 그렇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와이더 스탠드 365라는 닉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네. 와이더 스탠드가 아니라 비더슈탄트래요. 이게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래. 아, 이름에 관한. 네, 와이더스탠드를 왜 비더슈탄트라고 안 부르고, 와이더스탠드. 어떻게 알아, 독일어를. 몰라! 어떻게 읽는지 알아, 우리가. 커봐요. 내 말이. 자, JBTS5 해프닝의 자랑질을 하셨는데요. 아주 올바른 자랑질을 하셨어요. 아로니아진을. 네. 구매를 해서. 거기까지는 굉장히 올바르죠. 그리고 불금 주말 저녁에 네. 아로니아진의 소주를 타갖고 술자리에서 드시는 걸 인증샷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음주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 음료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과음을 한다. 왜냐면 이건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히로뽕을 흥금 주사기로 맞는 거? 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히로뽕은 뭐, 굉장히 깨끗한 그 무균질의 진공 포장된 순금 주사기로 만든 거. 무슨 의미야 이게? 적당히 마시면은 그렇죠. 좋은 건데. 자, 굉장히 중요한 축제를 벌여야 될 아, 네. 큰 기쁨이 벌어졌습니다. 네, 드디어. 네, 닥터 K라는 고3 학생이에요. 남학생 같은데 일본어 시험을 봤대요. 네. 근데 100점 만점에 네. 93.2점. 와우. 근데 이제 100점 만점이란 건 제 그냥 짐작이고 또 모르죠. 1000점 만점일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건데. 1000점 만점에 93점이면. 근데 어쨌든 93.2점이라고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거 보니까 잘한 거겠죠. 100점 만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대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 아브나이 니온고를 들으면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 이꾼 이꾼 이꾼. 정말 있구나. 아,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특이한 네. 직업 네네. 공부하잖아요. 네.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네. 야 이거는 정말 특이해요. 네. 이런 직업이 있는지는 저 태어나 처음 알았어요. 어떤? 매지션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 네. 본인이 일조권 분석가래요. 정확하게 이거 무슨 일을 하는 일조권이 거예요? 일조권이 뭐예요? 일조권이 뭐지? 일수권 말고 그러니까 일수가방 갖고 다니면서 뭐 여수댁 오늘 이자 갚아야지 이런 거 말고 일조권. 일조권이 뭐죠? 그러니까 건물 태양 들어오는 거. 아. 옆에 높은 빌딩이 들어왔어요. 그럼 햇빛을 가리잖아. 네. 그럼 빨래 널어도 잘 안 말로 그러잖아. 네. 그럼 내 일조권을 침해한 거지. 아, 그 뜻이구나. 근데 일조권 분석가. 그런 걸 분석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나도 모르는지 뭐. 근데 일조권 분석가 하니까 딱 보는 순간 아 요새 그런 분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과학적으로 이 사람은 몇 퍼센트의 자기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이것이 뭐 금전적으로는 얼마고 뭐 이렇게 기준을 내려주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틈새 시장에서 생겨난 새로운 직업이 아닌가. 오, 아진 특이하다. 요새 뭐 이게 좀 되게 심해요. 그 우리 층간 소음 있잖아요. 네, 그런 심하죠. 거 가지고 막 맥살 잡고 막 칼부림 나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 죽이고. 네. 근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왜요? 나는 층간 소음을 되게 좋아하거든. 참 변태 같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옆방에 네. 또는 윗집에 혹은 아랫집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온 거예요. 네. 예? 네? 제일 먼저 뭘 준비하겠어요? 신혼부부가 옆방에 이사 왔어. 넌 뭘 준비하겠냐? 녹음기? 청진기죠. 청진기를? 그렇죠.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배웠잖아요.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종이컵? 종이컵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잘 안 해. 그죠? 그럼 집값이 올라가거나 월세가 올라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왜 더 싫어하나 모르겠어. 자, 그리고 특이한 이름 공모하죠? 아, 특이해요, 이분. 냉정합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서발킴 씨. 서발킴 씨. 아, 발킴 씨. 참 밝혀요. 발킴. 네. 이분이 성이 서 씨잖아요. 여기 시사하는 바가 크죠. 누워서도 아니고 서서 밝혀요. 대단하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 올렸잖아요. 네. 공모. 네. 근데 거기 댓글이 더 재밌어요.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 어떤 장사를 하시나 봐요. 예전에 자기 손님 중에 네. 서호모 씨. 서호모 씨. 서서 호모인. 그렇죠. 호모. 그리고 그 풋쿤님은 자신의 어머님 성함을 이건 좀 너무 흔하지 않나요? 공모했는데 네. 흔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임팩트는 있죠. 그렇죠. 박근혜 씨. 아, 제가 아는 분도 노래하시는 분인데 박근혜 씨가 있어요. 여이야? 네. 박근혜 똑같아요. 되게 흔한 이름이긴 흔한 이름이고 네. 하지만 임팩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명박 씨를 원했는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올라왔네. 이명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숨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서발킴 씨가 현재 1위 단독 1위를 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호모 씨가 단독 1위일 수 있으나 네. 그러나 이제 직접 공모한 게 아니고 네. 간접적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네. 이분은 탈락을 하고 서발킴 씨. 예, 참, 아유, 좀 부럽습니다. 이런 임팩트 있는 이름 부럽습니다. 자, 오늘 저는 네. 기대감이 남달라요. 아, 뭐 때문인지 네. 알 것 같아요. 오늘은 드디어 네. 정상인이 왔을 확률이 높아요. 아까 대화를 잠깐 했는데 네. 좀 정상적이었어요.
어. 외모도 그렇고 풍기는 이미지도 그렇고 말씀하실 때 보니까 네. 정상 같아요. 정상... 대략 이제 한 시간 후에 네. 제가 어떤 판단이 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상인이었다. 정상인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멀쩡한 분들이 방청을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고 봐야 알겠죠?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각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풍 1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병풍 2입니다. 아,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풍 1, 병풍 2 두 분은 벙커, 네. 카페 직원분들이세요? 네, 네. 그런데 병풍 1께서는 직원 면접 때 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냐? 못한다. 왜냐? 그 다음 날이 아브나인 연구 첫 공개 방송이었어요. 오. 그래서 난 이걸 공개 방송을 보고 그 다음부터 출근하겠다. 의지가 대단하죠. 네. 먹고 산이즘보다는 네. 아브나인 연구가 네. 중요하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뭐 이제 벙커 직원을 그 카페 직원이 돼서 계속 출근하고 다니잖아요. 네. 딱히 저한테 뭐 맛있는 거 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핫초코를 미리 만들어준다. 아, 이런 그거, 거는. 그건 뭐 나 다들 하는 건데. 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저기 딴지수 초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취자들 딱 그러죠. 오! 왔구나. 드디어. 교재를 올려주시는. 딴지수 초단.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니꺼니입니다. 네. 여러분, 저기 어디 저 제주도 방언이 아니에요? 일본 분. 네, 일본 분이세요. 네. 딴지수 초단과 같이 오셨는데, 자, 어떤 관계인지, 뭐, 자기 소개. 그냥 친구요. 아, 그냥 친구? 그렇죠. 재밌죠? 아까 두 분 처음 저, 이 편집부에서 딱 인사하고 만났을 때, 네. 딴지수 초단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잖아요. 네네. 교재 올려주시고 게시판에서. 아, 수고하신다.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옆에 계시길래 누구 그랬더니 아, 제 약혼녀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여자분께서 그냥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며. 잡은 물고기에 먹이 주는 거 봤냐. 그러니까 아직 식장에 같이 들어가기 전까진 그렇죠. 난 잡힌 고기가 아니라는 항변 아니면 어장관리? 살아 숨쉬는 캔디라는 분이네. 네, 어쩌면.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What's your name? 니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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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mean? 아시 영어가 안 된다. 일본 방송에도 영어를 하시네. 오나마야와. 일본어네. 오나마야와. 니꺼니 です. 어떤 의미 ですか? 私가 好きな アニメの キャラクターの アニメの キャラクター. アニメの タイトルは? ラブライブ. 러브라이프. 러브라이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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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라이브. 러브라이브. 그런 애니메이션 본 적이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저는. 니코니. 그러니까 캐릭터 이름이네요. 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니코니. 니코니. 니코미지 않았고 니코니. 니코니. 알겠습니다. 야, 일본어 잘한다, 형. 야, 이 짧은. 자, 그 우리 딴지수 초대님. 네. 그냥 자기소개가 딴지수 초단입니까? 뭐, 나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베일에 쌓이고 싶으신가요? 네. 원래 그런 설정이었는데. 네. 한 커플만 벗겨보면은, 네. 저기, 예전에 했던 일이. 네. 마사오님과 비슷한 직종이 있었습니다. 아, 에로 시나리오 썼다니? 동영상을 감별했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기, 네. 만화를 좀 그렸습니다. 사실 멀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가까운 선배님이시죠. 원래는. 근데 둘 다 지금은 그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먹고 사느라고 예전에도 접었고요. 근데 만평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기록서였죠. 딴지에서. 안 그 그리는. 언제였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 죽었을 때. 네. 그때. 제가 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 네. 인터뷰를 하고 네. 나올 때였어요. 네. 근데 속보로 떴거든요. 근데 그때 편집부 국장이었던 필덕이 전화를 했어요. 네. 형, 속보 봤어요? 몰라? 그랬더니, 김정일 죽었대. 두 시간 줄 테니까 만평 내놔. 진짜로. 핑 뜯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오늘 업데이트 하기 전까지 만평 나와야 된다. 네. 그러고, 난 지금 인터뷰 끝나고 나왔으니까 여기 여의도니까 한 3시간 후에
보내마. 그리고 가서 네. 만평을 완성을 했어요. 오. 아마 대한민국에서 만평 이렇게 빨리 생산해내는 만평은 없을 거예요. 기계야 기계. 막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그렸죠. 근데 어쨌든 생산을 해냈어요. 데뷔해서 이름 걸고 연재는 아니죠. 만화가 지망생. 예, 예 지망생이었는데 어느 정도 승부가 많아 그랬죠. 어느 정도 습작 기간을 6년? 7년 정도?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잘 알아요. 6, 7년 동안 무의도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 말은 아. 백수인데 뭐 하세요? 놀아요? 이러면 싫으니까 만화 그립니다. 아. 제가 딱 그랬어요. 했습니다. 자, 이런 무능력한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소브 됐을까? 자, 우리 니코니 씨는 뭐 직업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일본에서는 그 메이크 화장. 화장. 아. 그런. 그걸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아티스트. 아티스트라고 그러냐? 일본에서는. 네. 한국에서도 그 관련 일을 하시나요, 혹시? 한국에서는 조금 그 일본어 가르치 선생님? 네. 지금 있었어요. 현재?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과외. 과외. 네. 아, 1대1로? 네. 어떤 학원이 아니라 개인 교습으로. 얼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 자. 정리하자면요. 나한테 숨겼어? 나한테 숨긴 거야?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아브나니 연구 게시판에 네. 매회마다 그 제가 못 짚어주거나 네. 이런 그 보강할 내용들을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를 시끄럽고요. 찰지게 네. 좋게 정리해서 이제 올려주시는 교재를 올려주시는 딴지수 네. 초단님과 네. 그분의 본인은 약혼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당사자는 극구 부인을 하는 네, 그냥 미지의 관계인 여자분과 이렇게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봐요. 한국인 기둥서방과 일본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막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에서는 화장 이렇게 메이크업 네, 하면서 메이크업 돈 벌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는 네. 일본어 개인 아, 교습을 하고 네. 그런데 돈을 또 뜯어갈까 봐 숨기고 이런 좀 아브나이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환영하고요. 저는 한 시간 후에 판단하려 그랬는데요. 이제 슬슬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두 분 환영하고요. 일단 본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스페셜로 꾸며볼까 합니다. 일본어 교육 방송에 일본인께서 오셨잖아요. 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방 스토리는 잠시 쉬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오늘 학습 목표는 네. 의성어 의태어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좀 나가는 것도 잠깐 쉬고 네. 그냥 의성어 의태어 하면서 네. 니코니짱과 니코니. 일본과 관련한 혹은 일본어와 관련한 네. 인터뷰 형식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딴지스 초단님은 아브나인 연구 게시판에 네. 들르시는 분들에게는 유명하신 네임드지만 여기서는 기둥서방이라고. 기둥서방. 어울린다. 니코니짱. 기둥서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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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어죠? 네, 영어죠. 네. 페트론. 페트론. 네. 너 발음 좋다. 해봐. 페트론. 잘하네. 페트론. 뭐라고요? 자, 이게 근데. 이건 영어 선생님이에요. 뭐라고요? 영어 선생님. 야, 오늘은 뭐 일본어 선생님. 오늘은 영어 선생님 다 오셨네. 아까 영어 선생님 앞에 영어 지금. I don't know. I don't care. 아, 영어 선생님이세요? 오케이. 그럼 페트론 아세요? Patron. 아, 오. One more time. Patron. 아, 그렇죠. 아브라인 연구의 품격이 막 올라가는 것 네. 같지 않습니까? 오늘 되게 고품격. 네. 네. 이런 방송인데 내가 아 이쁜 이쁜. 알겠습니다. 자, Patron. 못하겠다. 아무튼 이게 Patron.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경제적인 후원자, 보호자, 기둥서방. 네. 되게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Patron이 경제적인 후원자 보호자 하면 네. 왜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 경제적인 후원자 보호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키다리 아저씨 이렇게 떠오르는데 좋은데? 뒤에 기둥서방. 확 품격을 낮추는. 근데 일본에서도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나타노 파토롱.
じゃないんですか？はい。私がパトロン。ああ。いや、そう。그니코니상니코니짱의기둥서방입니까이랬더니아니요아니요내가파토론이에요 내가기둥서방이에요그냥타다도못하지그냥친구그냥돈만쪽쪽빨아먹는 친구알겠습니다아일본분이니까그거한번여쭤볼게요닭있죠한국에서는꼬꼬댁하고울거든요일본에서는요고개꼬꼬고개꼬꼬아저게차라리나아요귀엽네요그닭이우는소리를우리는다알잖아요고개꼬꼬여기까지는내가양해가된다니까크루쿠둘드는때려죽여도양해가안돼크루쿠둘드는자우리영어선생님계시니까크루쿠둘드자카카들어저렇게들으니까전혀다른데잠깐만저렇게들으니까닭소리같긴하다크루쿠들아니야나어렸을때나중학교때인가닭소리가크루쿠둘드라그랬어그어느테이프에서그랬어요테이프가아니라영어시간에크루쿠둘드라고했어 그럼영어어떻게다시카카들저거를이한글로표기하기가어려워서풀어서크루쿠둘드라고써놨구나어저미국인들한테사과할게요 저는반평생을니네기꾼형이이상한줄알았어요 근데지금그본토발음을들었더니그렇게 들리네요네그렇게들려크루쿠둘드아니넌이상하다아까진짜닭소리내봐크루쿠둘드그렇게들리잖아근데어쨌든반평생을진짜한국은되게꽃게오라고 들려요제기에는 들리죠꽃고대기라고들려요네들려요근데꽃게꽃고로들을수도있다고생각을했어요네하지만때려죽여도크루쿠둘드는아니라고생각했거든요근데지금알았어요들린다고개고꼬가더이상해 차라리껄껄들이나 그러네나신기하다그러면돼지는어때한국에서는저는그거용납이안되는데우리나라에서는한국에서는돼지를꿀꿀이래요이건좀오바지그렇게는안들리지 네근데어저진짜돼지다깜짝놀랐다 진짜돼지라일본에서는뭐라고합니까브이브이브이그것도아닌것같아좀아닌것같은데자우리저서구권으로가볼까요 오잉오잉야 서구권이최고인데 어잉어잉이렇게나요어서구권이더그실제사운드하고제일비슷한어떻게했다고오잉오잉그렇죠오너내봐 이게최고인데난돼지니까 이게최고인데 아니그러니까그래서저는지금오잉크가가장근접하고요오잉크오잉크솔직히부휘부휘는가장동떨어져있고요좀너무아닌것같아요꿀꿀은애매모호한데앞으로는한글을표기를꿀꿀이라고하지말고지금우리돼지가한것처럼 뭐수익부익부익부익으로가는게차라리낫겠다부익부익꿀꿀보면좀꿀꿀은좀근데많은차이가있군요그럼제가이거물어볼게요일본과한국을오가면서아이건정말다르구나이것도있지않나요한국인그기둥서방이있으니까많이들어보셨는지모르겠지만약혼자입니다약혼화나셨잖아요다케시마독도하이독도문제에대해서한국인들은굉장히민감한거아세요네아세요네그런데솔직히일본에서는관심이없죠대부분관심이없죠그런것도하나의문화차이일수있고자어떻습니까다른건뭐또차이가있을까요많이있을것같아요네그러니까뭐느낀것중에하나떠오르는게있으면버스하고택시에、네、대해서어떤느낌그일본에서는、네、택시하고버스는너무가장안전적인그런데한국에서는가장、네、무서운 요거하고관련해서요、네、제가겪은걸말씀드릴게요처음에일본에가서、네、그일본분위기가익숙하기전에는、응、버스를딱탔는데안가 출발을속이터지는거야어떤여자분하고노인네하고이렇게몇명이탔어요네안가 왜안가나했더니자리에다앉을때까지아맞아요네무조건자리에앉을、네、때까지출발을안해요시동도안걸어요그리고다착석을한다음에문을닫고출발을해요네속이터지더라고요근데이제계속몇년동안그런생활을했잖아요네그리고나서그게이제익숙해진거예요
오히려 그게 익숙해지고 나서 네. 볼 일이 있어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엄청 빠르죠. 버스를 딱 타는 순간 무서워. 이거 F1 레이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 영화 스피드 있잖아요. 저는 버스에 폭탄이 장치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앉기도 전에 네. 출발하잖아요. 어, 그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네. 확 다르더라고요, 정말. 아, 그리고 저도 하나 되게 느낀 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네. 버스가 장거리 운행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노원에서 뭐 강남까지 간다거나 이런 장거리 버스가 많은데 일본은 그런 버스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불편한 많이 갈아타야 되는 네. 그러니까 전철이 상대적으로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전철은 정말 구석구석 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케부쿠로에서 네. 새벽 5시 반까지 술을 마시고 약간의 추태를 떨고. 네. 약간의 추태. 옷을 벗으셨나요, 또? 아니요. 제가 이렇게 후배랑 같이 술을 마시고, 와라와라에서 이제 술을 마셨어요. 그 와라와라가. 일본 거. 일본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 그, 재미있는 건요. 네. 그, 경월소주 있죠. 네. 그게, 일본, 그 양주 페퍼포드 병, 그걸 카피한, 똑같이 생긴, 네. 그 녹색, 야, 그 사각형 병에 팔아요. 네. 근데 보통 일본인들은 소주를 하나 시키면 한 반 정도 그걸 언더락이라고 하죠. 왜? 네. 얼음 타가지고 이렇게 먹고 한 좀 남기고 킵을 해놓습니다. 키핑. 아, 맞아요. 소주를. 네. 우리 양주 키핑 해놓듯이. 네, 네. 그런데 그 점원이 놀래죠. 남자 둘이 와가지고 세 병째 시키고 네 병째 시키니까 한 병 가지고 밤 정도 마시고 키핑을 해놓는 술인데 네. 두 명이 들어와갖고 한 세네 명 마시고 가니까 네. 좀 놀래죠. 그리고 이제 먹고 첫차 다닐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밤새 막 전차 시간 기다린다고. 그리고 이제 후배는 출근을 하고 네. 저는 이제 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제 야마노테센을 네. 타고 지선을 또 갈아타고 들어가는 뭐였어요, 집이. 네. 야마노테센이랑 지선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야마노테센은 우리나라로 치면 2호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철. 도쿄를 순환하는. 네. 2호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네. 동그랗게 순환하는. 네. 그거는 JR선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잠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깼더니 11시였어요, 오전 11시.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필링이 끊겨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정액권이니까 네.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번을 갈아탔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네. 다 내리는 종점이었어요. 네. 더 이상 길이 없는. 거기에 딱 열차가 쓰고 그 승무원이 저를 깨웠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누워 자고 있었어요. 저 혼자 차를 차지하고. 민폐. 네, 그리고 깨웠어요. 네. 딱 내렸는데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도쿄 이외의 지역으로 간 그렇죠. 거예요? 그 근교로 간 거죠. 사이타마나 이쪽으로 간 거죠. 근데 거기 정말 깜짝 놀란 게 조그만 시골역이잖아요. 네. 근데 꽃이 너무 아름답고 그 계곡 쪽에는 조그맣게 네. 네. 폭포가 또 개울이 큰 개울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 계곡. 아. 그런 게 펼쳐져 있고 네. 공기가 너무 맑아요. 그리고 꽃들이 너무 예쁘고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왔나 싶어서 막 눈을 부비고 이 역 이름을 찾아서 아 환승 다 찾아봤어요. 네. 이렇게 어떻게 여기 관응 출발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지 네 번을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 첫 차를 타고 네. 오전 11시에 눈을 떴으니까. 네 번을 가라. 그럼 네 번을. 근데 기억이 없어. 정말 일본 전철은 대단하지 않나요? 형이 더 대단하죠. 진짜 더 대단하죠. 그, 제가 이제 후배의 증언에 따르면. 네. 저를 부축하고 그 후배가 전철역까지 데려왔는데. 네. 자기가 표 끊으려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제가 비틀비틀 걷다가 큰 기둥에 이마를 빡 박은 거예요. 그래서 아씨발 그런 거예요. 아파서 네. 아씨발 그랬는데 큰 소리로 네. 그래서 후배가 딱 돌아봤대요. 근데 내가 그 기둥 앞에 머리를 바꾸고 주저앉았잖아요. 네. 그래서 놀래갖고 뛰어오는데 네. 저쪽에 한 무리에 네. 한국인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신발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들리니까 다들 쳐다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제 후배가 한국인들 관광객들을 딱 보고 그랬대요. 스미마셍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현대 레알 사전. 국정원 국민건강 정상화 및 원기 회복 프로젝트. 육식을 즐겨하는 폴란드인들의 고혈압, 심맥계 질환 극복을 위해 폴란드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영약 아로니아 열매. 물 타기. 국내 최대 함유량 32.5%의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정직하게 눌러담아 매우 진하기 때문에 물타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NLL 노 리미티드 로우 프라이스. 5월 한 달 동안만 유지하기로 했던 40% 할인가로 계속 판매합니다. 쫄지마 무더위 닥치고 아로니아 진. 오직 딴지 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넛지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다이어트, 피부 미용, 변비 해소, 두피 관리. 이 밖에도 많은 효능이 있지만 짧은 광고에서 탄산수의 모든 효능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탄산수 제조기의 품질과 가격입니다. 주식회사 사이들은 한국식약청에 정식 인증된 탄산수 제조기 소다 스파클 정품을 오직 딴지 마켓에서만 충격적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강력한 성능, 압도적 최저가의 소다 스파클이 딴지스를 후원합니다. 그 다음 날 들었던 증언에 따르면 그랬답니다.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일본 전철은 이상해요. 뭐, 마성님이 더 이상해. 약을 타나 봐.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노원에서 술 마시고 운영온천내에서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철 저 끝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본 전철은 참 풍경이 아름답더군요. 네. 네, 맞아요. 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술 잘 드세요? 별로. 별로. 아, 별로. 그러면 어떤 걸 잘하세요? 약? 약. 소위 말하는 그 유흥. 클럽 같은. 클럽. 2주 전에 같이 강남 클럽 갔어요. 아, 강남 클럽이요? 어디 가셨나요? 이름 잘 기억해. 한국관? 학동역 앞에 있는 거가 어디더라? 이름이. 어쨌든 클럽을 가셨어요. 나이트 클럽. 왜 아니면 그냥 클럽이요. 홍대에 아. 있는 그런 클럽 같은 거? 네, 그냥 클럽. 그냥 아, 춤 잘 추세요? 아니요. 아니요. 일본 친구들 놀러 와서 그 친구들 데리고 같이 갔어요. 두 분은 주로 어떤 데이트를 하십니까?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영화. 아, 영화. 영화 보거나. 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보니까 일본 드라마가 한국에 많이 리메이크 되고 네. 또 반대로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 소개되거나 또 리메이크 되고 뭐 이런 것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 문화 교류에 대해서 네. 그냥 좋다고 생각하시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 잘 안 봐요. 네. 드라마보다 영화. 영화. 아, 영화. 자, 뭐 그 일본의 그 드라마를 잘 안 보신다면 네. 예능 프로는 어떻습니까? 아, 아메토크. 아, 아저씨는 스키나. 아메토크. 아메토크. 몰라. 여자들끼리 나와서 그냥 수다 떠는 방송인데 되게 재밌어요. 오케이. 한국에서는 예능 좋아하십니까? 아빠 어디가? 아. 아. 아빠 어디가? 신전? 강심장. 강심장. 간장심장이 아니야. 간장. 자, 우리 병풍2한테 한번 물어보죠. 서양에서 그 서양에서의 그런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게 코미디 프로그램. 네. 그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네. 이렇게 방송이 되는 미스터 빈이라든지 네, 네, 네. 뭐 이런 것들보다 실제 그 현지에서는 더 독한 게 많죠. 그렇지 않나요? 아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아, 예능을 좋아하고. 아, 반대시네. 어,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뭐 그럼 드라마라도 내용이 좀 막 독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한국 거랑 달라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은 좀 스크린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좀 뭔가 화기애애하고 교훈을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미국은 되게 솔직해요. 어. 그리고 정말 한국인들도 의문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게 있죠. 왜 한국인들은 식탁을 세 면만 쓰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인들도 의문을 갖죠. 그렇죠. 근데 그건 세계 언니나 그런 것 같아요. 왜 세계 지구촌, 그러니까 외계인이 볼 땐 그러고, 왜 인간들은 식탁에 세 면만 쓸까? 라고 고민할 것 같아요. 하이. 일본 단어 중에, 일본어 단어 중에 그런 거 있나요? 뭐, 앞뒤 글자가 똑같아서 이렇게 읽어도 저렇게 읽어도 똑같은 거. 뭐, 기러기, 티팬티. 또가 뭐가 있지? 기러기, 토마토. 토마토. 이런 것처럼. 일본 단어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토마토도 토마토라고 하죠? 토마토. 토마토. 이렇게 읽어도 반대로 읽어도 똑같은 거. 티팬티? 티팬티는 만국 공용. 자, 영어도 티팬티, 티팬티인가요? 영어로는 똥이라고 해요. 아, 아,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T-H-O. 티팬티가 영어로 똥이래. 똥구이 띄어서 똥. 그런가 봐요. 아, 특이하지? 특이하다. 그게 나는 이게 그 나는 뭐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언어를 썼다가 네. 그래서 인간들이 신에게 도전하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것을 신이 족같이 여겨가지고 네 언어를 다 때려 부시고 니네 단결하지 말라고 언어를 다 바꿨잖아요. 네. 그래도 그 잔재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똥이 영어로 덩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티팬티도 이걸 티팬티를 내가 만들었어. 발명을 했어. 그래서 입어봤네. 내가 만들었으니까 착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똥꼬에 존이 끼는 거야. 똥. 그래서 어, 이 제품을 신제품을 뭐라 그러지? 똥.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 그 엄마 아빠 이것도 마마 마미 뭐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한. 그래요. 지구는 하나. 지구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일본 젊은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고콩. 고콩. 아, 그렇죠. 고콩. 참고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고콩은 이제 콤파에서 온 말인데요. 콤파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영어? 컴퍼니. 아 컴퍼니. 영어 컴퍼니에서 왔습니다. 자 오늘 좋네요. 자 영어 컴퍼니 발음 들어볼까요? 컴퍼니. 네. 컴퍼니. 컴퍼니. 자, 바다 냄새가 문득 나죠? 이 컴퍼니 하면 무리지, 무리죠? 무리죠? 네. 뜻이. 뭐 무리 그런 거니까.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네. 무리 짓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컴퍼니에서 온 콤파. 그럼 이제, 그럼 고공은 뭐냐? 네. 그 고공은 콤파에서 온 말인데, 네. 공, 우리말로 치면 콤파가 미팅이에요. 네. 무리지어서 하는 미팅. 근데 이제 때미팅. 우리는 때미팅이라고 하죠? 고도 콤파. 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합동 콤파.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남자의 무리들과 네. 여자의 무리들. 네. 남자 콤파니와 여자 콤파니가 콤파니. 합동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때미 그 뭐 단체 미팅? 네. 그래 단체 미팅. 그걸 고도 콤파라고 하는데 여기서 네. 또 줄여서 네. 고콩이라고 하죠. 고콩. 고콩. 아, 그렇죠. 벙커 미팅이 그 짓을 하고, 아니죠. 그런 행태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굉장히 인기가 좋죠. 네, 거의 매진, 맨날 매진. 거의 매진이 아니라 매번, 매번 매진. 매진. 매진, 매진, 매진. 특히, 오히려, 네. 남자가 매진이 되고, 네. 똑같이 남녀 동수잖아요. 36, 36인가? 뭐 대충 그렇지.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미팅 기획 같은 회사에서 하면, 네. 남자는 일찌감치 차고 여성들이 잘 안 차고 이래야 정상인데 성비가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미친 게 여자들이 항상 모자냐? 네 남자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딴지를 좋아하는 딴지 팬이라든가 독자라든가 그 여성들은 남자의 환장을 왠지 모르겠으나 그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거? 그거 돈 내고 참가하는데 유료인데. 그렇죠 게임. 좀 남 여자는 비슷하죠. 보통 여자가
매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성비를 맞추려고 네. 남자는 참가비를 받지만 여자는 무료 이런 게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는 여자한테도 돈을 받잖아. 네, 둘 다 받죠. 똑같은 금액을 받잖아. 그런데 네. 항상 여자들이 먼저 매진이야. 진짜 환장했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왜 이렇게 눈이 뒤집혔니 너는? 좀 외로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우리 그 기둥선방님께서는 그 니꼬니짱이 그런 그 이런데 참여하고 싶어 죽겠대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친구니까.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日本は恋人同士でも個人主義毎日毎日連絡もしないし 自分は自分 相手は彼氏だから それが 그게 이제 여자도 똑같나요? 남자뿐만 아니라 좀 무심한 것이 무시 아무리 興味가 ない 興味가 ない 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 あ、 その気持ちじゃない 韓国は毎日メールもたくさんするし 毎日電話もするし すごいずっと依存する 日本は付き合ってても 1週間に1回とか 2週間に1回しか会わない カップルも多いし 맞아요 自分の趣味とか 仕事とか を大事にする 좀 정리를 할게요. 니코니 짱께서는 네. 한국과 일본의 또 대표적인 문화 차이가 네. 남녀가 사귈 때 한국에서는 네. 매일 문자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네. 오죽하면 그 휴대폰 CF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자가 막 줄기차게 떠들고 남자는 이제 볼에다가 그 휴대폰 붙여놓고 막 꾸벅꾸벅 졸면서 그래 자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그냥 유난한 게 아니라 당연하잖아요. 네. 그리고 전화를 안 하면 여자가 불이 나게 죽이려고 하죠. 잡아먹으려고 하죠. 애정이 식은 시금과의 개새끼 이러면서 머리를 뽑으려고 들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매번 만나야 되고 맨날 만나야 매번 되고 매번 눈이 마주쳐야 되고 매번 사랑한다고 해야 되고 지랄을 하죠. 매번 이쁘다고 얘기해 그렇죠. 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네. 사귀어도 일주일, 이주일 안 만나는 그런 커플도 아주 많고 네. 매일 연락을 안 하고 나는 나, 너는 너. 너의 취미생활 하고 나도 내 생활 하고 그러면서도 연인관계 가능하고 네. 이런 게 문화 차이인데 저는 그것은 문화 차이라고 보다는 일본이 사람답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거 한국 여자들은 좀 미쳤다. 그 애정 결핍, 단체 애정 결핍. 이건 정신병리학적인 문제다. 왜 이렇게 화내세요? 당하고 살아봐, 씨발. 형님, 이거 그대로 형수님한테 잘라서 보내드릴게요. 위험할 텐데. 너 굿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굿보라는 말 있어요. 굿보? 굿나잇 뽀뽀? 응. 그러니까 연애할 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술 먹고 뭐 회식하고 이렇게 하면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쳐 잘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 날 몇 시에 들어왔으며 왜 들어와서 자기한테 전화를 안 했으며 왜 자기 전에 굿보를 안 하고 잤느냐.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네. 너는 이런 그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심한 케이스가 아닌가. 내가 그러고 살았어. 일본 사람들 한국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게 이게 한국은 정말 여자가 강한 나라라고 백주대로에서 남자 멱살 잡는 여자 이런 거 보는 거. 그렇죠. 발로 깜짝 깜짝 놀란다고. 발로 조인트도 까고 막. 얼마나 아픈지 아냐, 씨발? 그것도 구두 신었을 때. 운동하다니 구두 신고. 뼈죽 구두 신고. 조인트 맞아봐. 얼마나 아픈데. 형님, 이거 나가도 돼요? 안 돼. 자, 니코니짱. 하이.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 만화를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보면 학원물 있잖아요. 학교. 네. 그러면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러브레타. 네. 편지를 이렇게 두고 고학군 네. 고백을 하죠. 네.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이 나오거든요. 네. 실제 학교 생활에서 네.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마 요즘은
그 문자? 네. 아. 그 편지가 옛날 아니라. 편지는 네. 제가 그 초등학생 때는 많이 했어요. 그때는 아직 휴대폰 없어서. 아, 요즘에는 다. 요즘에는 아마 그 문자로. 문자. 근데 그 문자든 편지든 그 매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킹카나 퀸카 그런 최고로 인기 있는 그런 남학생이나 여학생 한테만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아래 것들한테도 아래 것들 너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래 것들도 흔히 지들끼리 그런 그 고백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인지 어떤 사람? 네. 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생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쁜 여자 되게 잘생긴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한테는 막 집중이 되겠죠. 그게 뭐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제 말은 그 소위 말하는 평민들 일반적으로 생긴 그 아래 것들은 자기들끼리도 막 이렇게 고백하는 문화가 되게 좀 많은가요? 경우가? 네. 몇 번 받아보셨어요? 다섯 번. 오. 몇 살 때? 연령이? 아, 중학교? 네. 중학교 때? 가장 많았어요. 그때 고백을 받았고요. 해본 건 맞습니까? 세 번 정도? 세 번. 그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객가와? 한 번 성공. 한 번. 두 번은 거절당하고. 네. 한 번은 성공. 사귀었어요. 네. 그래요. 자, 본의 아니게 우리는 기둥서방님과 니코니 짱이 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네. 저 두 분이 이제 뭐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관계가 이 네. 혼인이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될지 계속될지 네. 그 걱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게 이제 맺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파탄을 내는 프로그램 같은 문제가 나는데 여기 우리는 이런 거 잘 얘기해요. 잘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자, 그래서 고백을 다섯 번 받고 네. 세 번 해서 한 번 성공을 했다. 네. 근데 그런 자, 우리 초옥이는 너 네. 학창 시절에 네. 고백을 몇 번 해봤어요? 고백 한 번 해봤어요? 네.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걸만 봐도 일본에서는 고백 문화가 되게 널리 퍼져 있고 네. 우리는 고백 문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그렇죠. 얘는 얘 생긴 게 이 친구가 생긴 게 무슨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기분 나쁜데 뭐라고요? 아니 이 친구 생긴 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죠. 거부감이 들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물론 고백을 한 번도 못 받아봤겠지. 아니거든요. 고백을 한 번 했대요. 그런데 실패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타율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넘어가요. 알았어. 네, 우리 니꼬니 짱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왜 비교를 해? 알겠습니다. 그, 학창시절 말고, 네. 그럼 사회에서는, 결정적인 문화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네. 여자가 고백하면 좀 뭐랄까, 좀, 해프다? 예쁘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죠. 적극적인 없어요, 여자가 더 괜찮죠. 네. 요즘 그런 경우 많아요. 아, 예전엔 안 그랬나요? 예전에는 남자가. 남자가 하는 게 당연했는데. 네. 요즘은 여자가 적극적으로. 네. 그래요. 하는 그런 여자 그렇죠. 너무 많아졌어요. 네. 오. 본인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아, 역시.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남자 쪽에서 술에 약을 타던가요? 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술 오사케니 아니 그 술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 정식으로 멋지게 고백을 하던가요? 별로 못 안 뭐요 그게 뭐 사귈라면 사귀고 말라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스키다요 이렇게 강하게 한국 남자 스타일로. 한국 남자 스타일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남자 스타일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가고 상 없고 쿠사이 세리프? 네. 쿠사이 세리프. 아이시테루. 기레다요. 오마이가 이치반다요. 이와나이. 아,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그런 그 느끼한
대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랑해, 아름다워, 예쁘다, 우리 뿐이, 자기, 사랑해. 이런 사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죠. 낯간지러운 대사를 지금 많이 하는 것이 한국 남자 스타일로 알고 있어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남자들 없는데. 물론 그런 말을 안 한다고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학대는 받아요. 맨날 아까 말했잖아요. 막 조인트 까이고 두드러 맞고 머리채 잡히고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잘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아 그래요? 네. 드라마에서는 또라이들이 하는 짓이고요. 텔레비에서만 하는 그런. 아 그래요? 그런 드라마를 보니까 저기 여성분들이 이게 더 요청을 하고 남자들은 더 혼을 나고 혼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프라이즈. 네. 아.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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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안 하죠. 갑자기 꽃을 준다거나. 아, 이벤트? 이벤트. 서프라이즈 이벤트. 폐기일기념. 기념비. 너무. 아, 맞아. 기념일 챙기는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일본에서는 100일 기념 이런 게 없나? 없어요. 안 챙기던데.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100일 기념이란 건 되게 슬픈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헤어지니까. 100일이라는 거는. 석 달 정도 된 거잖아요. 석 달 10일. 석 달하고 열흘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념하겠대요. 그 뭐 꼴랑 인간관계를 길게 본다면 석 달 가지고 기념할 거리가 될까요? 아니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걸 바로 이 코앞만 보고 기념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인 확률이 조금 높고요. 사실 더 큰 확률은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선물 받고 싶어서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침 바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서로의 이제 목적이 다른 거죠. 침 바르고 싶어서 그럼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럼 숙박비 내고 싶어서라고 표현할까.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떡을 치고 싶어서. 야 이 수준 초가 조금 자제 좀 해줘. 초가 네 알겠습니다. 네가 무슨 뜻을 했는지 알아. 네가 얼마나 우리 그 저번에 실패한 떡 광고가 절실한지는 알겠는데 초가 아 진짜 도도한 캐릭터. 자 우리 그 메이드 인 코리안이 지금 세 명이 앉아 있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 병풍 2 네. 길을 가는데 명동이나 뭐 이렇게 신촌거리 걷고 있는데 저기 아저씨야 그래서 와요. 찌분찌분 네? 와요. 네. 남자일 것 같고 안녕하세요. 에이 뭐 이래요. 그 이제 헌팅이잖아요. 네.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당한다고 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봐야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옆에 병풍 원께서는 네. 목뼈가 부러져라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자, 우리 초호기는? 저는 한 번? 뭐 당해봤다고요? 헌팅을? 돈을 띄워먹고 도망간 게 아니라? 아니. 길거리에서 헌팅을 당했다고요? 네. 그래요. 뭐 세상에 취향이 다양한 사람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잘 됐어요? 아니요. 별로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거절했어요? 네.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를 배가 불렀다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안들한테는 난파를 당할 때 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좀 두려워요. 싫어요. 거부감 있어요. 이런 대답을 예상하고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토종들이 봐서 팔이 좋으면 껍데기가 시원하면 전혀 거부감 없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여자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굶주려 있죠. 이 범위 안에 레이더 안에 먹잇감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놓치질 않는 뜯어 먹어버리죠. 알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큰일 났네. 여성 편향 방송이라 오늘 내 입장이 굉장히 한국 여성들을 욕하게 됐네. 야, 그럼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난파를 하는 사람도 당하는 쪽에서도 그것이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이 색안경 끼고 보지 않고 자연스럽죠? 네. 후즈노 요시? 네. 근데 가와이크 나くても 네. 다이타이 민나 난파 사れる. 아. 若ければ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만국공통이야. 지금 하신 말씀이 딱히 이쁘지 않아도 네. 굉장히 뭐 매력적이거나 비인지 않아도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하게 생겨도 네. 자주 난파를 당한다. 네. 하지만 젊어야 하는 어려야 되는군요. 그렇죠. むしろ 네. すごく綺麗だと 逆に 사れない. 아. 가까이 가라. 아카네노 하나? 굉장히 특별히 유별나게 이쁘거나 잘생기면 오히려 안 당하고 난파를 안 당하고 네. 평범하게 심연해? 생기면 근데 젊어야 한다. 어려야 한다. 그렇죠. 어려야 한다. 그러니까 난 씨발 늦었네. 한참 늦었지. 뭐 한참까지냐. 어, 근처에도 못 가. 에이 조금 조금. 한참 늦었어. 설마 난파 당하기를. 아, 네. 저도 사람의 탈을 쓰고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자 그럼 그러면 난파를 하는 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난파를 당하는 쪽은 젊어야 어려야 한다. 네. 근데 난파를 하는 쪽은 어떻습니까? 하는 쪽도 어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는 쪽은 아, 상관없어요? 중년 아저씨도 돼요? 30대? 30대. 40대는 40대는 돈을 써야 되는군요. 앵코. 먼저 교재. 그러니까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집에 다발을 보여줘야 뭐가 돼도 되는. 네.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도 원조 교제는 불법 아닌가요? 18세 미만.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럼 미성년자는 그러니까 18세 미만은 그 불법이죠. 걔들도 불법이죠. 역시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일본은 아청법은 없어요. 그런 또라이 같은 법은 없어요. 그죠? 네. 한국에서는요, 성인 배우가 일본 교복을 입고 여학생 미성년자 연기를 해도 잡아가요. 예. 왜요? 여러분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렇습니다. 왜요? 난데. 네. 왜?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와 그다음에 그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는 한국 남성들은 변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아니면 그 전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남자는 다 개새끼다. 남자는 다 변태새끼다. 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고는 이 법을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일본 법원이나 일본 국회에서는 그러지 않죠. 네. 남자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요. 과연 그 영상계 쪽이나 저기 네. 음악 쪽이나 뭐 만화 쪽이나 뭐 이런 네. 쪽들은 저기 다 그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기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나라는 좀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고지식보다, 그러니까 고지식보다는 바보로 생각하죠. 네네. 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분명히 그 게임 지금 말씀하셨는데 게임의 그 폭력성이라든지 막 좀비가 아니라 그냥 갱스터 뭐 GTA 같은 네. 것처럼 대가리 그 헤드샷이라 그러죠. 대가리 터트리고 막 수류탄 까고 막 네. 이런 그 과도한 폭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존재해요. 네. 미국에서든 어디든 네,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 똑같죠. 영상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지만 그 수위라는 것이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재라는 것이 그 사회의 기준으로서 네. 그 판단되거나 재단될 때 그 적정 수준을 지켜요. 그런데 그 적정 수준이 어디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 높다는 것이 더 엄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더 좀 그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 자신들의 네. 사회의 자체 정화 능력을 믿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내 새끼는 우리 할머니들 하는 표현 있잖아요. 사내 새끼들은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쓰면은. 그저 이러잖아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머니의 그 할머니의 사내 새끼들은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그저라는 정신을 고스란히 법으로 만들어 놔요. 자체 정화 능력 따위는 없어요. 그런 건 믿지 않아요. 일관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 그렇죠. 똑같이. 외국에서 이제 법 만들 때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이 요인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란 것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땐 이만큼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게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걸어놔 버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속에서 뜨거운 게 막 밀어올리면서 막 흥분하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김길태 사건부터 이게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아, 그 네. 김길태 사건이 뭐였지? 그 부산, 아, 그 여자의 여자의 성폭행에서 아니 저기요 그런 또라이들은요 고려시대 때도 있었고요.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6.25사변 때도 있었고요. 어느 시대나 있는. 지금도 그런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인터넷이나 이렇게 발달을 해서 어떤 동네에 사건이 터진 것을 전 국민이 네. 실시간으로 알게 됐을 뿐이고 예전에는 조선에서 뭐 그런 새끼 없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느 시대든 일정 성분의 또라이들은 늘 존재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씨,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그거 아마, 저기, 예전에, 그, 만화 그리셔가지고, 아마, 이현세 씨 잡혀갔을 때, 나 그때 생각을 하면서, 아. 욱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 아. 그때는 이제, 아청법이었는데, 청보법이었는데요. 청소년법. 그거는 이제, 그. 머시기 제국인가, 뭔가 만화에서. 네, 천국의 신화. 신화. 아. 천국의 신화. 근데, 그때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이현세 선생님께서 네. 이제 잡혀가셨잖아요. 법정에 네. 섰어요. 네. 이제 판사가 물어봤대요. 그게 성인 버전이 있고요. 청소년 버전이 있어요. 네. 천국의 신화인데. 근데 이게 고대 지금 그 왜 웅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호랑이하고 저 곰하고, 곰하고 저 동굴에 가둬 놓고 막 이렇게 채찍으로 아닌가? 뭐 아무튼 채찍을 왜 때려? 뭐 이렇게 가둬 놓고 막 뭐 먹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랬다는 그 시대에 그거를 막 신화를 표현하다 보니까 수간 장면도 나오고 막 이래요. 성인 버전에서. 근데 청소년 버전에서는 그거 다 걷어냈죠. 원시인이 불화자라고 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실제로 말이야. 구석기 시대에 여자가 불화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청소년 버전에서는 가슴을 막 가린다니까. 아, 보호하려고 그 법 때문에. 그런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꼭 청보법뿐만 아니라 네. 그냥 그, 뭐 학부모들이, 그, 선택하는데, 뭐, 편하라고 그랬겠지. 근데 어쨌든, 근데 성인 버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성인 버전. 19금 딱지 붙은, 네. 청소년은 구매를 못하는,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붙어서 음란으로. 어차피 성인이 걸었는데, 부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애초에. 네. 그런데 하는 소리가, 판사가 그랬대요. 여선생님한테. 법정에서. 작가는, 작가의 자녀와 이 만화를 같이 볼 수 있겠는가? 그랬대요. 그건 그 말은 뭐냐면 그럼 판사한테 이렇게 물어야죠. 판사님은 자녀와 포르노를 같이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야겠죠. 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국가를 운영하고 그 리드해가는 네. 그 공권력에서 법원이란 데서 그리고 또 검찰이란 데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살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런 걸 수긍하고 살아요. 그래서 씨발 야 주인공이 아, 여잔데 이 성인 여잔데 교복 입은 사진인데 이거를 아우 씨발 왜 이렇게 흥분하지 내가? 자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요. 이번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용인 살인 사건 났을 때 기자가 그래서 살인범한테 물어봤던 게 어떤 영화 보냐고. 그래서 호스텔 나왔었잖아요. 그거 막 네이버에 한 일주일? 그 정도 계속 걸려 있었어요. 저는요, 어떤 되게 엽기적이고, 잔인하고, 막 폐륜적인 이런 살인이 났을 때, 저는 달려가서 그 범인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뭐라고. 간짜장이 좋아요? 삼선짜장이 좋아요? 삼선짜장이 좋아요. 삼선짜장을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이 되고 잔인하고. 네? 그거는 기준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막이야. 그냥 또라이는. 그럼 이렇게 해야지. 또 살인을 했어. 뭐 정말 또라이 같은지 새끼가 태어나서 성경책 읽어본 적 있냐고. 교회 다녀본 적 있냐고. 아니면 절에 다녀본 적 있냐고.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성경학교 다녔는데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떤 데인데 지금 살인범. 살인범을 키우고 막 그래도 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언론들의 부하내동. 그 휩쓸어가지고 이야기거리 하나 네. 만들어내려고 짜내는 게 정말 그 자극적으로 MBC에서 그 짓 했었잖아요. PC방 불을 꺼보겠습니다. 전기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왜 그 기자한테가 길거리에서 사람의 따귀를 때려보겠습니다. 왼밤을 때렸을 때 더 폭력적이 됩니다. 이 질환을 하지. 참 재밌는 나라예요. 왜 그러는지 참. 남녀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거죠. 日本の男性より韓国の男性の方が勢力が強い。 세력? 아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요. 네네. 한국 남자가 일본 남자보다 정력이 세요. 아 한국 사람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미국은 어떤가요? 경험이 없어요. 네. 미국 사람. 아니 그냥 뭐 주변 간접 경험이라도. 뭐. 제가 듣기로는 네. 제가 모르니까 보진 않았는데 네, 네. 사이즈가 다르다고. 그쵸. 아. 저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어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지금 힘겨움을 느끼는데요. 지금 니코니 짱께서 그러셨어요. 한국 남자가 일본 남자보다 정력이 세요. 그래서 아 그럼 뭐 운동을 하거나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네? 일본 남자들 그래서 집에 처박혀갖고 프라모델이나 만들고 있고 만화책 애니메이션이나 보고 그런... 만화책 보고 네. 근데 한국 남자들은 활동적이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정력을 얘기했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근데 사이즈가 마운틴에 막 산에 산악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캠핑 다니고 짐 들고 그래요, 이런 정력적인 그래요. 활동을 하나요? 물어봤는데 사이즈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래야 될지 어떤 사이즈? 허벅지 사이즈? 아니 허벅지 사이즈가 다르다. 활동할 사이즈가 다르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만 알겠습니다.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활동적이다. 아, 그 정력이에요? 활동적이다가 아니라 그 정력? 알겠습니다. 그거. 이야, 근데 그게 저는 뭐 진짜 이거야말로 케바케라고 봐요. 이거는 한국인들이 마늘을 많이 먹어서 알고 있냐. 형님, 하나오카 지타가 계시잖아요. 우리 얘기는. 야, 그거는 아니지. 그분은 워낙 이제 좀 그쪽 바닥에서는 특화되신 분으로 태어난 거고, 이게 이 보편적으로 볼 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예? 그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평균 낼 일은 아니다. 그 평균 낼 수도 없고, 그리고, 니코니 짱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간접 자랑질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어디서 저기 자기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라는 거죠. 아 그래요? 도모나치데 이빠이 한국의 남성도 결혼したりとか 付き合ってる人가 있는데요. 민나 大変 그게 왜 大変이죠? 우레시 꽃도자 그게 왜 곤란한 일이죠? 굉장히 기쁜 일 아닌가? 매일 달려든다고요. 알겠습니다. 저 일본 친구 중에 친구 중에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좀 정력이 되게 좀 센 애였어요. 그 걔는 아침에도 점심 먹고 해야 되고 밤 저녁 먹고 해야 되고 네. 약간 그런 애였는데 진짜 이거는 삼시세끼 해야 되는 식후 30분이에요? 네. 밥 먹듯이 근데 그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 용어로 색광증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림포매니악. 자 발음 한번 해주시죠. 모르겠어요. 림포매니악 매니악 매니악 림포 님 근데 단어를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 색정증. 색정증. 림포매니아인데 그건 병이죠. 정신병적인 병이고. 근데 지금 그 니코니짱께서 증언하시기를 자기 주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거나 사귄 그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공통적으로 증언하기를 걔들이
아유, 그래요. 피곤하다. 네. 아유, 막 이러면서. 그래요. 자, 오케이. 그럼 우리 정리합시다. 한국이 제일 센 걸로. 야, 이씨. 이게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야. 야, 너 토너먼트 아니야? A매치가 아니에요. 그래? 근데, 뭐, 정리합시다. 상식적으로. 한국 남성들은요. 어깨 한 번을 쓱 해주시고요. 또 여성 청취자분들은요. 고맙게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에 이 땅에 태어난 걸 고맙게 여겨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 이 사회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본에 최근에 계셨던 게 언제쯤이죠? 제일 최근에 일본에 있었던 거. 2개월 전.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름쯤이었네요. 네. 자, 방사능 문제. 방사능? 방사능. 후쿠시마. 네. 방사능 문제. 제 친구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 뭐, 무섭냐? 그랬더니, 딱히, 그렇게.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입 그, 사카나 그, 저, 생선들을 수입 금지하네. 네. 그리고, 횟집 가면 세슘 두 접시 주세요. 막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들 하는데 네. 그 현지 도쿄에서는 딱히 그렇게 체감되지 않나 봐요. 공포감이 없나 봐요. 별로. 그치, 이제는. 근데 뭐 야채라든지 그 음식물은 좀 조심하나요? 그 후쿠시마 상? 네. 네. 와마다. 아, 그쪽은. 그쪽은 아마 한 50년 후도 안 될 거야. 네. 자, 그럼 이제 건전한 얘기 했으니까 네. 남녀 관계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정말 궁금한 것이요. 이, 그, 기둥 서방님도 옆에 계시지만. 네. 일본 여성들도. 네. 옷가네, 돈, 남성의 재력, 경제적 능력. 네. 평가하죠? 입니다. 그죠?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해서. 네. 결혼할 때. 네. 그지보다는 오카네모치가 또 부자가 낫잖아요. 네. 그죠? 제가 궁금한 거 그거예요. 어느 정도일까? 아. 우리나라랑 도찐개찐이냐? 아니면 일본은 여성들이 좀 더 독립적이고. 네. 남자의 재산 따위. 내가 벌어먹이면 됐지 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날로 먹으러 들을 것이냐. 日本ではやっぱりお金がないよりかはあった方がいいけど、もちろんですけど、もちろんだけどそれが一番じゃない。一番は？一番はやっぱり性格とか相性、好きっていう気持ちが一番で、お金がなくても好きだったら一緒になる。ニコニちゃんじゃなく普通の女も、普通の女も同じですか？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돈이 중요하죠 당연히. 네. 하지만 일본은 아니다. 돈이 1위가 아닌. 그렇죠. 그럼 일본은 무엇이냐? 성격이랄지. 궁합 뭐 이런 맞는 그런 거? 그 다른 거죠.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30살이 딱 기점으로 30살 넘어간 여성분들은 돈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네. 이놈이 이게 다 이 신데렐라의 후손들이라서 네? 날로 먹으려고 드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덜 하는 것 같아요. 네, 덜 하긴 해줘, 하죠. 네. 난 도찐 개찐이라고 봐요. 근데 저 안 그 일본어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네.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네. 무명의 뮤지션이었거든요. 네. 그 돈을 못 버는. 선생님이 다 매개 살리는 네네. 결국에는 둘이 결혼을 해서 네.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게 덜 하지 않나. 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케이스 있어요. 많아요. 근데 저는 좀 평균적으로 볼 때. 아,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날로 먹으려고 드는 성향이 강하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전 아닌데.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원래 의성 오태오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딴 얘기 하다 보니까. 아청법의 강변하고. 네. 미끄덩, 미끄덩. 일본어로요? 느르느르. 네. 자, 미끈, 미끈. 일본어로요? 느르느르. 네. 느르느르. 자, 질금, 질금. 일본어로요? 치크, 치크. 질퍽, 질퍽. 일본어로요? 그짜, 그짜. 네. 난 왜 이런 것밖에 준비 안 했지?
딴 것도 있어요. 뭐 소곤소곤 이러면 희소희소 이런 게 있고요. 부츠부츠 뭐 투덜투덜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안 중요하잖아. 어, 요거는 좀 중요하겠다. 벌떡 일본어로요. 스크떡.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는 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저희만 재밌었는지 모르지만 참 재밌었습니다. 아, 이제 일본어 교육 방송이니까 네. 교육에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죠. AV 본 적 있나요? 네. 네. 어. 그 일본에서 AV가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규모도 크고 네. 또 부자도 많고 대기업도 많고 큰 기업도 많고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종사하는 종업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종업원들이라든지 그 배우들도 참 많잖아요. 네. 여성들이 그런 영화에 출연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요? 아마 사람마다 네.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는 괜찮. 네. 아. 네. 다 대단한 사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오 저런들 어떻게 저렇게 출연하지? 되게 하찮게 보는 경향이. 하찮기보다는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안 간다.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 텐데 어떻게 저런 데 출연하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상대적으로 물론 지금 니콘 입장도 분명히 먼저 전제를 하셨잖아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이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생각을 지금 확인해 보려고 질문드린 건데 대단하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언더그라운드에서 오버그라운드로 진출하는 그런 네. 연예인들 케이스도 많고 네, 네. 하지만 맞아요. 일본도 똑같아요. 아오이소라 이러한 대배우들조차 네. 일본 드라마에서는 비키니 입고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죽은 여자 이렇게 잠깐 몇 카트 나오고 지나가는 단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갭은 사실 네. 그 존재를 해요 당연히. 네. 그런데 우리보다 그 시장이 그쪽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거는 분명 우리보다는 터부시하는 감정이 좀 없다는 얘기겠죠.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출연하는 여자도 많겠고 시장도 크게 형성되는 네. 거겠죠. 부러워요. 뭐가. 네? 밑도 끝도 없나요? 좋으시겠어요. 소유 그 できない 仕事じゃないですか. 네. 네, 네. だけど やっぱり 必要な 仕事? 男性とかにとっては なくなったら 困るじゃないですか. 네. 네. 絶対大事な ものなので 役に立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 굉장히 독특한 새로운 시각 같은데.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아, 지금 니코니 짱가 말씀하신 거를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그 AV라는 그 영화가 이제 남자들한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그 배우들이 대단하다 뭐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네. 독특한 시각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시각을 갖고 있는 여성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나한테 더러워라 그랬어. 씨발. 멀쩡하네요. 막 이런 생각보다. 근데 일본에서도 약간 특이하신 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걱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 다른 어떤 평범한 일본인한테 물었더니 니콘이 걔? 걔 이상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저희가 보증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영어 선생님 네. 다음 주에도 한번 나와주시죠. 아니 근데 내가 다음 주 언제야? 일본 토요일. 일본 그것도 독특하지만 이걸 영어를 섞었더니 새로운 맛이 생겼어요. 고품격. 좀 그래. 네. 불러주신다면.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주에는 조다운이 무슨 뜻인지. 뭐? 조다운. 그게 뭔데? 조다운이 뭐야? 영어 선생님이면서요. 좆다운. 욕이에요, 그거? J-O-T. 없어봐. D-O-W-N. 좆다운. 이게 메모하다란 뜻이라고 보는데? 아, 좆다운. 아. 아. 발음이 안 좋네. 좆다운. 좆다운. 그리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이런 거. 좆다운이 아니라. 옛날에 좆다운. 옛날에 97년도에
내가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만났을 때 네. 막 이렇게 주소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도메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기하잖아. 인터넷 태어나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도메인이라는 거를 처음부 닷컴을 붙여가지고 네. 그래갖고 제일 처음 찾아본 게 조닷컴이었거든요. 근데 zot.com을 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네. 그래서 jot.com을 쳤더니 나와. 오. 근데 무슨 여행사 사이트야. 근데 jot.com 해서 딱 쳤더니 타이틀이 딱 나오는데 네. 제페니스 오리엔탈 투어의 약자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동양 일본과 동양 전문 여행사 홈페이지였어요. 거기가. 오. 내가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찾아본 홈페이지가 여행 사이트? 여행 사이트였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쨌든 영어 선생님 데리고 일본어를 서로 영어와 일본어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일본에서 한 2년 살았거든요, 사실. 오! 하나도 못해요. 아, 일본어는? 네. 그것만 했죠. 그, 싱오쿠보라든지 이런 한인 타운에서 아니요, 살지 아니요. 않았어요? 영어 가르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구나. 일본에서 2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다.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병풍 원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일본 일주하신다고. 돈이. 잠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병풍 원님은. 아무 말도. 오히려 우리 팬은 저분인데.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아, 저번에도 그랬어요. 저번 방송에도. 저번 주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저기요님 때문에 저기요 친구님이. 저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어요. 저희는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는 뭐. 뭐, 니 편, 내 편 없이,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슬슬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를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딴지수 초다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아, 그 전에. 일본어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지금 왔어요? 지금 왔어요? 네. 작은 할아버지가 제일교포라서. 오. 어릴 때 저기 선물 사달라고. 네.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게 좀 너무 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기 오촌인가? 오촌 삼촌들. 오촌 당숙들. 네, 아저씨들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거기서 배우시겠죠? 아, 독학으로? 예. 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전공을 하거나. 예, 네, 그런 건 전혀 없고.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독학을 해서. 네. 만약에 지금 그 기둥서방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아브나인 용어가 나왔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그냥 그렇다 그래. 생각하는 시간이 없긴데. 네, 그죠? 뭐 도움이 아주 큰 도움이 됐겠죠. 그죠. 네. 뭐 뿌듯하네요. 지금 제2의 제3의 기두선방님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요. 먼저 말이 이상하다.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 질 때쯤에 이제 다시 이름을 돌려드리죠. 딴지수 초단. 오늘은 그냥 그. 일본인이 직접 방문을 했고 네.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일본어 교육 방송보다는 일본 문화 그리고 좀 약간 인식의 차이라든지 네.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 이런 것들을 그냥 두서 없이 막 떠들면서 네.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렇죠. 일본어 교육 방송 아브나인 연구에 어울리는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영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좀 우리하고는 약간 안 맞죠. 뭐 아까 그 다른 발음은 좋은데 림포매니악을 발음을 못해요. 심지어는 림포매니악이 뭔지 몰라. 네. 그래서 좀 분야가 좁다. 분야가 좁다. 그래서 분야를 좀 넘겼으면 좋겠다. 상식적으로 그럼 비비드 이런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 된다. 비비드? 유명 레이블이에요. 유명 회사예요. 비비드는 알지. 비비드를 아시는군요. 아, 아니, 단어를 안다. 비비드라는 단어를 안다. 네. 그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고.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한 일주일 공부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각자의 인사말 혹은 소감 얘기하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죠. 먼저 우리 딴지 초대님. 저기 너무 조용히 있어가지고 글쎄요. 사실 제가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이 뭐가 어디가 좋았어요? 뭐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뭐가 불만이에요? 막 이렇게 짓궂게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두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으나 그런 거는 전혀 배제하고 그냥 그 일본인 네. 또 일본 문화 네. 뭐 이런 거 공통점 이런 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네. 저는 나름대로 좀 선의를 가지고 방송을 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 정도면 선의죠. 네, 그렇죠. 그렇죠. 확 깨버리려다가 내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를 안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나인 연구 지금 계속 들으세요? 예, 계속 안 들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아, 예. 계속 쓰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뭘...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돈 한 푼 안 나오는데 네. 이렇게 열정을 쏟아주셔서 너무 고맙죠. 나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샤워하면서도 들어요. 오~ 계속 오~ 계속. 네. 우와. 한 몇 번 네. 정도 들으세요? 아, 보통 내용이 되게 그날따라 건덕지가 잘 떨어지면 건덕지가 잘 떨어져야 저기 금방금방 쓰는데 네. 안 떨어지면은 네 번 다섯 번 들어야 스쿠터 타면서도 들어. 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박. 열혈 광팬이시죠. 자. 아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죠? 아니요 그 전에 같이 들었었어요. 봤어요. 그래요? 아, 공개 방송 때? 네. 아, 그러면, 아, 공개 방송 때 오셨어요? 네. 어, 아, 근데 왜 저한테 인사 안 하셨어요? 어, 찾아오시지. 창피해서? 굳이, 굳이 저기, 빨리 나가시길래, 아. 아유, 바쁘신 일, 지는 아. 것부터 하고. 술 마시러 자, 우리, 니코니짱, 오늘, 그 실제로, 그니까, 네. 아브나인 니혼고라는 이 팟캐스트의 성격, 분위기, 내용,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韓国ではそういう下ネタとか雰囲気があるって聞いてたんですけど、ここではそういうこともたくさん話せて、そういう話は好きなので、いいと思います。 아, 지금, 뭐. 야, 지금 여섯 분은 웃었는데, 나 혼자 못 웃었어, 지금. 그니까, 뭐, 저, 해석을 해드리자면, 듣기로는, 네. 한국에서는 어떤 그, 뭐, 색드립이라든지, 네, 식곡은? 요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 안 돼.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네. 여기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하네요. 막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브나인 이용고가 네. 일본어를 공부하려는 한국인들에게 학습 교재로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그 영어 선생. 네. 네, 영어 선생님. 잠깐 이따 가려고 했거든요. 네. 언니가 아까 12시에 가신다고 아, 근데 어떻게 꼽사리 껴서 네. 네, 끝까지 했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다음 주까지 비비드 공부해서 자 네. 그리고 우리 열혈 청취자 취직 면접에서 내일부터 근무하려고 했더니 안 공개 된다. 방송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신 병풍일. 네, 저는 아브나인 이용고 방청 목적을 잃었으니 이제 카페는 그만두는 거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 그만둬요. 진짜? 이게 우리가 우리가 매력적이어서 그렇죠. 자, 오늘 흔치 않은 기회로 네. 일본어 교육 방송에 일본인이 오셔서 네. 여러 재밌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어쨌든 두서없이 막 떠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린 재밌었어요. 뭐. 그거를 잘 정리해서 태용이가 뭐 어떻게 하나 만들겠죠. 그렇겠죠. 그건 지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요. 자, 다음 주에 네.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야죠. 네, 오늘 의성어 의태어 하려고 그랬는데 네. 누루누루 하나 배우고 가네요. 미끌미끌. 미끌미끌. 누루누루예요. 지쿠지쿠 하면 질금질금. 왜 나는 내 눈에 이런 것밖에 안 띄어. 구차구차. 질퍽질퍽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해봅시다. 그리고 네. 문법이나. 그리고 스토리도. 그렇죠. 네. 자, 스토리와 학습 내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티슈의 정령 마사오였고요. 저는 초우기였습니다. 고생할 김태용 PD입니다. 네, 맞다네 외치면서 아 잠깐 그거 물어보자. 우리 확인하려고 맞다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들은 맞다네라고 아 말이 그 잘 얘기 안 하고 그 이 여성들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은 남자들도 맞다네 잘 하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저 누가 초기에 우리가 맞다네 네. 할 때 맞다네는 여자 쓰는 말투고 네. 그 저 남자들은 잘 안 쓰는 말투다 그랬거든. 근데 아니야. 남자는 맞다는 말 다 쓰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인증을 해주시나요? 네. 자, 됐습니다. 자, 맞다네 외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다네.